감사합니다. 야 이거 전국으로 내가 댕기면서 뭐 이런 것도 안 찍어봐라며. 이게 그리고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네. 그런데 각박한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잘 못 가잖아. 어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힐링이 되는 거지. 네. 어때요? 선상 횟집. 이게 뭐 힐링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낭만이라는 게 배 위에서 회를 직접 썰어 먹는다는 이 낭만이 있어가지고 네. 회도 맛있는데 더 맛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 네. 그리고 아마 화면으로 보면 더 잘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뷰를 부드가뷰로 하고 뒤 백을 갖다가 받아 비르잖아. 아 그렇죠. 유튜버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부드가를 보고 뷰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죠. 아 뷰가 대박이네. 와 이거 대박이네. 이거 작살나네. 이런 거 딱 나가면 삐지가 거기 깔려야지. 난 너와 같은 아, 차를 타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구나. 너무 아름다운 뷰뷰뷰 개운데. 너무 아름다운 뷰뷰뷰 그건 무슨 노래? 샤이니 몰라요? 나도 노래를 좀 잘못 부른 것 같긴 한데. 아 여기네. 어 여기는 그냥 돈 내고 하는 데가 아니네. 예. 네. 아. 자 이제 마법이 시작될 겁니다. 트랜스포머 아시죠? 모르는데요. 에이 또 덤빈다 덤벼. 트랜스포머 같은 장면이 벌어질 겁니다. 따로. 아 이게 또 따로 있구나. 그런 것들 덮여야 되는 것들이. 이거는 그거예요. 의자. 아 의자구나. 어. 처음 봤어요? 어. 자 마법이 시작됩니다. 뭘 또 마법까지야 또. 자 보자. 얼마나 신기한가. 아. 야, 차 넘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신발은? 신발은, 이렇게, 이렇게 벗고. 아. 형차도 레이지 않아요? 나 레인지로버인데. 어, 진짜로? 어. 와. 오. 아, 여기 또 이게 저거구나. 쿠션이 있구나. 우와. 아이고. 옆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만 올 수 있네, 그래서. 야, 이거 전기도 연결돼가지고 따뜻한 그런 거 되나? 요거 연결하면 여기 불이 들어와요, 여기. 이거가? 네. 아, LED. 아, 그렇네. 오 강수 어때요? 좋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와 작살나네. 이게 말이 되나? 아 너무 좋잖아. 이거 자도 되겠네 진짜. 아니 당연하죠. 날이 좋으면 이거 타고 지방에 행사 갔다가 그냥 여기 자도 되겠는데. 와 이야 강수야 대박이다 이거. 네. 어 이 딱딱하네 위에는 또. 네. 이게 500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하겠다야. 어 힐링한다 생각하고 휴대폰 보다가 오. 야 이거 넘어간다. 어, 저희 16기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아 나 16기라 그랬을 때 KBS 개그맨 16기인 줄 알았는데 나는 솔로 아니야. 이 모든 타이틀이 가능했던 거 기다려주시고 그걸 왜 보고 있어요. 너거랑 달라서 나 뭐 드라마 막장 드라마 한 장면인 줄 알았는데 이거 그 용도 맞나 근데 아니잖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리고 대박인 게 또 하나 있네. 와. 무좀 양말 신고 다녀요? 아니 형 발에 땀이 많아서 이거 신는 게 편하더라고. 나 아는 여성분은 제일 극혐하는 남자가 발가락 양말? 네 발가락 양발에 회색 양말. 그리고 약간 외국인 닮은 사람? 이거 근데 네 홍보하는 건 아니죠 이거?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좋냐고 물어봐서 내가 이걸
더 좋다고 해줘야 되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자 싶어서. 아, 있는 그대로 해주세요. 홍보가 아니라 자랑이에요. 아, 자랑이. 너는 없지. 뭡니까 이게. 루프탑 텐트 나빠요. 아, 멘사 형 뭐 멘사 그거 진짜예요? 그럼 가짜겠나. 멘보샤 그거 아니고요? 멘사 시험을 쳐가지고 2018년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감사하게도 합격이 되어서. 나 멘사 있다. 니들은 없지. 나는 멘보샤 먹었다. 니들은 멘보샤 가끔 먹지. 하늘 보고 싶으면 그건 안 되지. 하늘 볼 수 있어요. 고개를 밖으로 빼봐요. 에이 그거는 이해가 아니 무섭다 근데. 어 무섭다 무섭다. 이렇게 빼면 되는데 뭘 또. 가자. 니 먼저 내려가라. 형부터 내려가세요. 아씨 니 밑에서 내려가는 건 니가 찍어줘야지. 아 그럼 야 욕심 있네. 그 각도까지 생각한다고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보고 먼저 내려가라 그런 거구나. 유튜브 많이 봤죠 제 거? 어. 뛰어내려야 돼요. 아. 자, 라면 사러 가야죠. 네, 근데 이거 놔두고 갈까 진짜로? 설마 누가 가지고 가겠어요? 야, 일단은 이렇게 보여주고 네. 진짜 놔두고 가는 거 보여주고 갔다 와서 없음 유튜브가. 아, 뭐 지금 뭐 평일이라서 워낙 자리 많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가지고 갈 사람도 없고. 그래? 근데 이제 나는 좀 약간 이상한 일이 잘 생기는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안 가져가고 갈매기가 물고 갈 수도 있어. 아 진짜 구름 대박이다 저기 진짜. 와 여기 어딘지 잘 기억해놔야 돼요. 이게 하도 넓어서 못 찾을 수도 있어. 설마. 에이 설마. 걸어가기는 좀 애매한 곳이네요. 그래 뭐네. 이거 그 동탄 아저씨 패션으로 이거 스냅백이라 그러나 이거. 오케이. 아 또 마트가 바로 있네. 들어가시죠.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한 개 반. 아 유튜브 아직 멀었네. 유튜브 하면 기본 한 200개는 먹지 해야지 유튜브 각인데. 아 그래? 예. 네. 아, 아, 유튜브가 그렇나? 당연하죠. 한 개 반이 뭐예요? 두 개도 아니고 형님. 라면 해산을 먹겠다 뭐 네. 약간. 아예 그 아, 오바고. 오바고. 그냥 아침에만 뭐 라면 한 300개 끓여 먹지. 유튜브 각으로 라면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유튜브 각으로 한 그냥. 뭡니까 이게 애드립 나빠요. 세 개. 되게 해물까지 있으니까 요런 거 한 두 개 할까요? 그러네. 응. 하나 둘 두 오케이. 무인 같다. 무인이네. 아 아니에요. 아. 없어. 귀신인 줄 알았네. 종량제 봉투 있어요? 한 5천 리터는 없죠? 아니요. 저게 유튜브 각으로 한번 오바 떨어봤습니다. 어시장 가가지고 라면에다가 뭐 넣어서 먹을까요? 쭈꾸미. 쭈꾸미? 응. 아 유튜브 각을 모르네. 자 고래 한 마리 넣고 물개 두 마리 바다 사자 반토막 내서 그게, 머리 집어넣으면 그건 맛있다 그거. 그게 잘 먹히면 대박인데. 나랑 유튜브 찍으니까 재밌지 않아요?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막 머리 안 써도 되니까 좋네. 알아서 내가 뭐 헛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 어, 머리 스타일을 또 실을 세워가지고 오셨네. 야, 스모 선수 헤어스타일인데. 아 그러네. 네. 요즘에는 근데 다 저렇게 머리 하시나 보다. 응? 안녕하세요. 누구죠, 어떻게 아세요? 예, 네, 맞아요. 일꾼의 탄생. 야, 여기 어디가 맛있는지 좀. 언니 따라가세요. 사장님 따라가세요. 여기 이모요. 진짜 맛있어. 우리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 배가 불러. 아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시네요, 진짜. 야. 어머니는요? 아, 알겠습니다. 어허. 이게 사장이. 이야. 이거를 라면에 넣을 수 있나? 못 넣죠. 꼴뚜기 괜찮네. 내가 봤을 때 꼴뚜기 딱 넣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회로 좀 먹고 남는 거. 그냥 바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다. 예, 예. 그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라면에 뭐 넣어서 먹는 게 맛있어요? 꽃게 들어가도 맛있고, 대화도 들어가도 맛있고. 저는 고래랑 물개 좀 넣으려고 그러는데. 고래, 물개? 예. 이게 아닌데. 네. 그러면 꼴뚜기 하나 가져갈게요. 이게 카드 계산되죠? 그럼요. 아하. 잘생긴 사람 왔다 갔다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길을 씨.
길을 너무 거기가 똑같아가지고 거기가 거기 같네. 아 진짜 그렇네. 아니 잠깐만 요 여기 아니가? 여기다. 아 저기 의자 있네. 그래 여기잖아. 와 의자 있네. 예. 네. 아 갈매기가 물고 가길 바랬는데. 아 각 안 나오네. 각 안 나와. 나오네 진짜.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컷. 장수야. 왜 그래요? 아니 꼴뚜기 라면 먹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안 먹었다. 대롱대롱. 그렇지. 이거 쏠리네. 벌써 이거 뿌려도 또 이거. 와. 먹어보자. 오징어랑은 또 다른 식감이 있네. 맛은 비슷하네. 와, 호래기네. 지도 나름 또 모양은 또 저 오징어 닮았다고. 그쵸? 먹으면 오징어 대 보면 이 뼈 같은 거 나오거든. 그 나온 데 조그만한 거. 먹으면은 먹자 앉아. 먼저 들어가세요 형님. 아유 또 형님 먼저 가. 아 또 또 게스트를 모실 줄 아네 니가. 아 형님 먼저 있어요. 아 좋아요. 동생 먼저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있어요. 와. 너무 귀여워. 맛 어때? 괜찮아? 내가 진라면 좋아하는데 응. 해산물 딱 향이 난다. 그러면 마늘이나 고추도 다 넣어버릴까요 그냥? 응. 이렇게 쏟듯이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배가수가 형이 원조였네, 그러고 보니까. 응. 그 얘기를 안 했네, 오면서. 앨범 냈는데. 그게 뭐, 이름이 블랑카로 아니고 뭐로 이름을 냈었죠? 경찰교. 아, 그러니까 이래서 다 망가지더라고, 보니까. 멋있는 거 하려고 그러다가. 안 쉬워. 제목이 뭐였죠? 왜 이게? 왜? 일본 외자. 독도에 대한 얘기 하는 거야. 그것도 스리랑카 사람이. 그렇지. 그래야 더 파격적이잖아. 잘하는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왜 거짓말들로 자꾸 그렇게 일관하냐. 아. 메시지 있지. 왜 이게? 메시지는 완벽했는데 안 들어서 그렇지. 안 들어. 그 메시지가 안 궁금한 거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한테 듣고 싶은 얘긴데. 왜 네가 하느냐. 잘하는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서 용서를 빌어야 하잖아. 좋잖아. 약간 노래가 사이버 가수 아담 좀 따라한 것 같은데. 풍이 그런 풍이죠 지금. 바람인 줄로만 알지. 작곡자는 되게 대단하신 분이 작곡을 했어. 야. 외계가 노래 좋아요. 연남갱스터 폭격기가 노래 좋아요.
노래는 외계가 좋지. 작곡자 대단한 분이야. 왜 내가... 폭격기 멜론 그 실시간 차트 1등 했었는데. 아 그래? 응. 보면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 자기 노래 잘 한 줄 알거든. 아... 녹음을 해보면 현실을 알아. 그렇지. 결혼도 한 지 얼마 됐죠 지금? 9년. 와. 난 더 빨리 했어야 된다. 아. 그러면 형 결혼하고 좀 일이 잘 풀렸거든 일단. 아, 아 시원하다. 이게 스프 인공이잖아. 네. 여기에 자연 지금 꼴뚜기가 들어갔잖아. 네. 그러니까 깊은 그 맛이 있어. 아, 향이. 아 좋다. 와 진짜 깊은 맛이 있네. 아 그지. 이제 딱 뭔지 알겠지 내가 말한 게. 아 광수랑 지금 안 세월이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또 같이 또 광수가 유튜브 잘 되고 있어서 또 이렇게 또 편성해가지고 출연을. 근데 광채형이라 다 친한 사람들 우리 멤버들 중에 다 나갔고 내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또 이런 새로운 컨텐츠 불러주니까 너무 좋고 하고 혹시나 뭐 보시다가 제 유튜브도 쓱 한번 아 본인 유튜브 블랑카TV 검색하면 아, 나옵니다. 그 주 컨텐츠가 뭐예요? 와이프랑 그냥 꽁트 찍고 이러는 거. 아 근데 그거 잘못 들어갔는데 부호형 채널 가니까 재미없다고 악플이 또 여기서는 찬양했던 사람들이 비판인 거죠. 미키광수TV에서 보고 왔는데 좀 재미없어요 이러면은 그거는 어 악플이에요 비판이에요? 악플이지. 아니 농담이야 오늘. 미키광수 TV 구독과 좋아요 안 하는 사람 나빠요. 아니 광수라고 해 보니까. 예. 네. 광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알았어요. 아 진짜로요? 미키광수 TV는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누르셨죠? 당장 누르세요 지금. 아. 뭐야 투명 약간 이런 거. 아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예요. 아 진짜? 예. 네. 저희가 공인이어가지고. 아 진짜로요? 저희 학교 선생님. 아하. 아이고 여기 안성여고요. 안성여고 선생님. 저 국어요. 국어. 그 다음에. 전 중국어. 중국어. 워짱과일라 장장과일라. 워팅부도. 타이머 할게요. 네. 저 죄송한데 이거 잡아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를 제가 잡으라고요? 저희 얼굴이 밖에 나와. 아하. 그럼 저는 커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남자분이시고. 제가 희생할게요. 자 하나 둘. 딴 사람이 되는데요 거의. 네 괜찮아요. 연예인 좋아졌어. 아 진짜로요? 네. 아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촬영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키광수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